방금 우리가 이제 조선의 네 번째 임금인 누구까지 이야기했어? 세종까지 이야기했지? 세종의 부인인 아까 내가 누구라 그랬죠? 청성심 씨라 그랬죠? 이 세종한테는 아들이 몇 명이냐? 아들이 9명입니다. 이걸 여러분들이 다 알 수는 없고 몇 명만 한번 보시자고. 여러분 세종의 첫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? 자, 훗날의 세자, 훗날의 문종이 되는 사람이죠. 상당히 똑똑했다고 합니다. 딱 하나 약점, 몸이 너무 좀 약했답니다. 자, 그 다음에 세종의 두 번째 아들이 수양, 훗날의 이 사람이 누가 되죠? 세조가 되죠. 자, 그 다음에 세종의 세 번째 아들이 당대 최고의 문인으로 꼽혔던 누구야? 안평이 안평. 네 번째 아들이 이명, 알겠죠? 다섯 번째 아들이 광평, 여섯 번째 아들이 금성. 자,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건 몰라도 되겠죠? 점점점. 세종이 이제 50대 초반에 죽죠. 원인은 과로입니다. 과로. 33년 동안 너무 일을 너무 많이 하셨어. 말년에는 뭡니까? 눈이 거의 뭐 실명지경까지 가셨다고 하고 피부병도 되게 심하고 너무 일을 많이 하신 거지. 스트레스, 과로 뭐 이런 거. 그래서 이제 50대 초반에 나이에 죽습니다. 정작 세종의 형 두 명 있죠. 아까 이야기했던 양녕, 효령. 양녕은 70대 중반, 세조 때까지 살았습니다. 그런데 세종 바로 위의 형 효령은 언제 죽었을 것 같아요? 94살인가 95살에 죽었어요. 그래서 언제까지? 여기는 성종 때까지 살다 죽었어요. 그러니까 이 효령대군은 한평생 왕을 한 10명 본 거지. 고려 말에 태어나서. 아시겠죠? 그래서 세종이 이제 1450년에 돌아가셨는데 33년 가까이 왕을 하셨고 좀 생각보다는 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. 세종이 뒤를 이어서 이제 큰아들이 문종이 왕위에 올랐지만 몸이 좀 약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문종이 한 1년 정도 재위를 하다가 자기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줬는데 이 사람이 바로 여섯 번째 임금인 단종입니다. 자,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까 무인정사, 왕자의 남보다 수험적으로 훨씬 더 중요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? 이거 설명을 안 하면 앞으로 이 수업 진행이 안 됩니다. 자, 몇 년? 1453년이 60갑자로 무슨 년이야? 계유연이야. 계유연에 일어난 정난이다. 이런 뜻이죠. 자, 여기는 이 문종이 죽으면서 자, 훗날의 단종이 되는 자기 아들한테 자, 유언을 남기는데 임금이 죽으면서 이제 유언을 남긴 대신을 고명 대신이라고 하죠. 그 고명 대신이 누구냐? 김종서와 황보입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아들 이 단종에게 자, 김종서와 황보인에게 그 자기 사후를 맡긴 거죠. 그래서 이제 단종이 왕이 되고 나서 영의정은 정인지, 좌의정은 황보인, 우의정은 김종서. 자, 그런데 좌의정과 우의정이 육조를 서로 세 개씩 나누어서 이제 관장을 하죠. 그러니까 병조를 관장하는 건 누구야? 우의정인 김종서겠지. 사실상 이 김종서가 병권을 틀어지고 조정의 모든 권력이 사실 김종서 손에서 나오는 거야. 자, 그런데 이 김종서가 이제 딱 보니까 이 왕권의 위협이 될 만한 존재가 누구야? 그렇죠. 이제 왕의 삼촌들이죠. 자, 왕의 삼촌들 중에서도 특별히 뛰어난 삼촌이 이 둘이 있잖아. 큰 삼촌, 작은 삼촌. 그래서 이제 특히 여기는 야심이 많은 수양대군을 집중적으로 견제를 했죠. 자, 여러분 수양대군 일파는 오라 이거 김종서의 나라야. 우리 이씨의 나라야. 이렇게 된 거지. 불만이 많았겠지. 그래서 이제 이 수양대군이 자, 자기 측근들과 함께 이 정난을 일으킵니다. 자,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? 단종을 실제로 이제 보호하고 있는 권신이었던 누구? 김종서를 때려 죽이고. 자, 여기는 이 수양대군 일파가 권력을 장악한 뭐 여러분들이 사극이나 영화 같은 데서 좀 보신 그 이야기입니다. 역사는 이걸 뭐라고 한다? 계유정난이라고 한다. 자, 여러분 계유정난으로 자, 누가 수양대군 일파가 권력을 잡았는데 뭐 이때 등장하는 게 그 유명한 살생부죠. 조정의 신하들을 궁궐에 왕명으로 전부 들어와라. 그리고 이제 살생부를 작성을 해갖고 한명회가 작성을 했겠죠. 세조의 직위에 협조적일 것 같은 새끼들은 살려두고 그럼 삐딱한 새끼들은 전부 때려 죽이는 거죠. 이 살생부란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.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것과는 달리 수양대군이 곧바로 왕위에 오른 건 아니에요. 영의정으로 있으면서 실제로 수양대군이 왕위에 오른 건 1455년이니까 계유정난하고도 2년 동안은 수양대군이 영의정으로 있으면서 조정의 모든 권력을 다 장악한 상태로 한 2년 있다가 여기 조카였던 단종을 상왕으로 밀어올리고 자기가 왕으로 즉위를 하는 거죠.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? 자, 상왕이었던 이 단종을 결국은 뭡니까? 조정의 여론이 자, 많은 신하들이 이제 뭐 또 상소를 올렸겠죠. 그래서 상왕을 폐위하라고 상소를 올렸겠지.
그래서 이제 결국 이 단종은 상왕에서 폐위되고 영월로 유배를 갑니다. 자, 그리고 결국 유배지인 영월에서 이 단종은 죽게 되는데 고기와 관련된 게 여러분들이 아는 그 단종 복위 운동. 바로 길 건너 계신 사육신묘에 있는 저 양반들. 자, 저기서 사육신이라고 하는 사람의 핵심은 누굽니까? 성삼문이죠. 성삼문과 박팽년. 이 성삼문이 주도해 갖고 중국 사신이 명나라 사신이 온 그 연회장에 당시에 뭡니까? 융부가 웅검을 하게 됐죠. 웅검. 연회장에서 유일하게 검을 휴대할 수 있는 게 웅검인데. 자, 당시에 이제 웅검으로 지정된 융부가 어떻게 한다고? 세조를 죽이고. 자, 그다음 단종을 복위시키겠다는 이게 자, 소위 단종 복위 운동이죠. 근데 이제 누군가의 밀고로 결국 뽀록이 나고 이 사람들은 전부 잡혀 죽게 되죠. 이게 이제 단종 복위 운동. 그래서 옆에 계신 사육신이 있는 거야. 사육신 중에서 우리가 이름 정도 알아둘 사람 누구? 성삼문 정도가 있습니다. 알겠죠? 자, 그 다음에.